장애인 복지를 위해 힘써온 유공자 시상과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까지 전북특별자치도에서도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. 안정진 기자입니다. 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여성장애인연대가 주관하는 제44회 장애인의 날 전북특별자치도 기념행사가 전주시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. 저 이성윤이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생활에서 꿈꾸고 앞으로도 마음껏 꿈꿀 수 있도록 열심히 함께해 하겠습니다. 여러분 진심으로 장애인의 날 행사를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장애인들이 살맛나는 그리고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구호처럼 함께하는 길, 평등으로 향하는 길을 위해서 도에서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이번 기념행사에서는 장애인 인권 선언문 낭독과 더불어 장애인 복지 유공자에 대한 표창 및 공로패 수여, 지역사회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식도 진행됐습니다.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우리 로타리에서도 우리 장애인 복지 향상과 또 주변에 어려운 또 이웃을 위해서 봉사를 펼치고 싶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을 위해서 봉사를 펼치는 그런 로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우리 장애인 단체가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또 불편한 부분들이라든가 개선할 부분들을 우리 의원님들 또 우리 비장애인 분들께서 좀 같이 이렇게 소통하고 교류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이번 장애인의 날 전북특별자치도 기념행사를 통해서 장애인의 날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장애인들을 위해 더 나은 지원과 장애인의 인권 강화로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전북방송 안정진입니다.